아,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전혀 모르고 일단 한 분을 뽑아가지고 어. 봅시다. 진짜 궁금하네. 난 누구야? 예. 이 사주는 여성의 사주입니다. 여성의 사주인데 이분의 성격은 가장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외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외적인 그래서 이런 분의 운명은 마당발의 운명이라고 흔히들 그럽니다. 마당발. 마당발이라는 것은 활동이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음이 여리니까 전형적인 여성의 운명이죠. 마음이 여리. 그런데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 운명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활력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는 홀로서 모든 걸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집안 모든 걸 다 혼자 끌고 가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힘든 사주이면서 의외로 웃음을 잃지 않고 속으로는 많이 우는 그런 쪽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점 모든 게 조심스러워져라. 조심스럽게 누군 줄 알고 조심스럽게 상상해 봅니다. 사주는 1970년 5월 29일 1970년 5월 29일 나야! 어쩜 이렇게 정확해. 이게 조혜련 씨 같은 경우는 안개 운명입니다. 안개. 여름에 태어난 안개. 강물에서 안개가 올라오다가 해가 뜸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바람을 일으키는 게 배우자 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나란히를 하시는 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나란히? 나란히야. 내가 무소속. 나란히 하시는 분 중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무소속이요? 송어참.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마흔이고 송어참에 와. 무소속. 나중에 궁합 한번 보세요. 그분도 그러면 나란히를 왜 말씀드리냐면 나란히는 관직이라 그래서 우산이라고 그런다. 큽니다. 우산.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산 속에 있다 해서 가장 좋은 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조혜련 씨 거는 마치 이름 다 알고 한 것처럼 너무 인사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조혜련 씨 알 것 같이 조혜련 씨가 여자라고요? 네, 전은현이 여자입니다. 속이? 네. 완전 여자. 아 진짜 아니 조혜련 씨는 저희가 알잖아요. 저분은 겉에서는 웃어도 속으로 웁니다. 예. 매일. 네. 너무 깜짝 아니 지금 생년월일 전혀 안 봤잖아요. 네. 근데 딱 두 마디 꺼냈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전 정말 천상 여자거든요. 진짜요? 네, 정말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다음에 배우자를 만날 때도 본인이 사랑을 더 많이 해주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내가 줘서 그런 어그러움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재혼을 하시면 괜찮아요. 두 번째가 절대로 연하하고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연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송호창이 한 3살 많아요. 저기 송호창이 TV 보시면서 짓골 잡고 막 이러고 계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연하는 안 된다.